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가운데 묵상하는 태도에 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태도 가운데 묵상하는 것, 이것이 제목입니다. 자, 이제 이것도 동일하게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묵상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묵상하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묵상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meditate in thy precept.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15절에서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이것은 미래 시제였는데요. 23절에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그것은 과거입니다. 다시 23절로 가면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반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반대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23절은 우리에게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반대 직면하고 있을 때 무엇으로 대처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여기는 이제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97절은 현재 시제입니다. 15절에서 미래 시제였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23절에서 과거 시제였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하였나이다. 97절에서 그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는 마음을 다시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묵상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주목하십시오. 97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148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가 얼마나 많이 묵상하였는지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97절은 그는 낮 동안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148절은 그는 밤 동안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밤낮 하는 묵상입니다. 그것이 시편이 시편 1편의 1절과 2절에 대한 해설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119편이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대한 해설서라고 하는
이유라고는 말입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즐거움으로 삼으려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인도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인도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인도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인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인도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한 인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